네, 오늘은 날이 흐린 가운데 예년 이맘때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에서는 강한 너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현지 캐스터. 네, 현재 전국의 하늘빛이 흐리지만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해 첫 출근길이었던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상 2.2도로 출발하며 예년 기온을 7도나 웃돌았는데요. 오늘 종일 추위 걱정 없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 4도 보이고 있고요. 그 밖의 지역도 강릉 7.9도, 대구 8.9도, 부산이 11도까지 올라 온화한 겨울 날씨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늘 표정은 어두운데요. 내일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최고 10cm 강원과 호남 동부, 경남 서부 내륙에는 1에서 3cm, 경기 동부와 충북, 대구에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도로 곳곳에 눈비가 얼어 빙판길이 만들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미끄럼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전까지 높은 너울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어 강하게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해안가 인근으로의 접근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시설물 피해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큰 추위는 없겠지만 모레 아침에는 전날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반짝 추워질 전망입니다. 면역력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